안녕하세요. 오늘은 그동안 제가 그렸던 그림들을 이렇게 함께 한번 보려고 합니다. 많이 부끄러운 그림들이지만 취미로 즐겨온 그림이니까 감안하고 한번 봐주세요. 이 그림은 제가 프로필에 넣어둔 그림인데요. 이런 연필, 세필 묘사는 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. 관찰하고 지우고 관찰하고 지우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첫째가 임신했을 때 그렸던 그림입니다. 그리고 이거는 외국 아이 인형 같죠? 꼭 이때부터는 이제 육아로 시간이 없었는데 5분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그 안에 빨리 스케치하는 걸 좀 제가 연습했었습니다. 이런 게 좀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. 왜냐면 불필요한 선들을 이제 쓰지 않는 연습을 하는 거니까요. Poems Love 사용은 저희 남편 그렇습니다. 좀 선이 굉장히 투박하긴 한데 네, 다 저의 노력들인 겁니다. 그래서 버리지 않고 다 가지고 있어요. 이거는 제가 살던 곳 바로 옆집에 순수미술을 전공하신 동화의 이제 사파 그림을 그리신 분이 계셨어요. 되게 놀러 갔다가 이렇게 캐릭터를 만드시고 이렇게 그리셨던 그림을 보고 제가 카피한 작품입니다. 작품? 이것도 제 외국인 친구. 이거는 네로아 파트라시. 이 그림도 아까 그 동화 작가가 이렇게 사파로 그렸던 그림을 제가 이렇게 카피한 겁니다. 그냥 평범한 이건 발이긴 하지만 더 길고 더 가늘게 그리면서 좀 외롭고 힘들고 이제 그런 모습들을 제가 이렇게 느낌을 표현하고 싶었던 그림입니다. 네, 이건 저고요. 이거는 5분 단위, 8분 단위 이렇게 그림을 그리려고 노력했던 저의 흔적들입니다. 이거는 옆을 선으로만 그렸을 때 괜찮았는데 새 그립이니까 너무 단조로워요. 어떤 포인트가 없는 게 단점인 거죠. 채색하는 거는 전 좀 앞으로도 많이 연습을 해야 합니다. 이때는 아이가 이제 돌이 지나서 호기심이 아주 많을 때였고 제가 요리할 때 싱크대 밑에서 이제 다 꺼내놓고 막 쏟고 그래서 멘붕이 왔는데요. 밤에 사진을 보니까 또 너무 귀여운 거예요. 그래서 그때 그렸던 저희 첫째 아이입니다. 이거는 손은 다쳤지만 네, 제 자신에게 보내는 썸정.